자, 겨울왕국을 지키는 주인이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바로 공주의 정체는? 오, 뒤태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눈치채셨나요? 공주님! Let it go! Let it go!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바다 언니구나. 겨울왕국의 바사공주. 반갑습니다. 진짜 잘 불러요. 아, 벌써부터 귀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귀 아파. 그치? 엄마도 귀가 아픈데 너가 얼마나 귀가 아플까? 누나! 귀한테 I'm sorry. 하지만 한 번 더 Let's go. 안녕하세요. 상큼한 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루아의 엄마 바다입니다. 그래 루아야. 엄마가 컨셉을 그래. 확실하게 잡아왔구나. 이거 케이크 사랑해. 루아는 엄마가 맨날 저러니까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 보던 모습. 엄마, 어. 사랑의 뽀뽀 한번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일단 두 개. 와, 오랜만이네. 여기가 어디지? 어디 있을까? 여긴가? 여긴가? 이게 뭐야? 뭐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을 보고. 와, 준비하고 있어요. 아, 바빴네요. 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막는 광이에요. 뭐 하는데요? 뭐 어떻게 들어봐? Let go! Let it go!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이죠. 와, 타이밍 보고 있구나. 어머, 케이크 주려고. 아, 불러요. 아, 안녕, 루아야. 언니 환영해주네. 케이크도 준비했네. 응, 안녕. 안녕, 세은아. 난 누에영 밧살모야. 누에영 밧살모야.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 아, 그럴 것 같아요. 유진이는 벌써 잔뜩 뭔가 기대하고 있겠지. 왜냐면 아, 오늘 바다 언니가 오늘 정말 미친 듯이 우리 함께 파도 타기를 해주겠구나. 맞았어, like that. 그리고 세은이한테 오늘 내가 인트로듀스 셀프 해야 되잖아. 세은아, I'm so mad. 이마의 매력에 빠져봐. 놀라긴 했어요. 와, 진짜 에너지가. 아, 바다 언니는 이제 대문자 E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완전 I거든요. 혈액형도 A형이고. 근데 항상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니까 가능하다. 엘사 좀 소개시켜준대. 이리 와봐. 이모 손잡고. 어, 우리 집은 처음이지? 어머, 엘사 집 너무 좋다. 어, 우리 집이에요. 어. 세은아, 이모는 여기 살아. 얼어 죽을 것 같다. 나도 그래. 언니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공주라고. 뭐 벌써 몰입이 됐어요. 됐어, 됐어. 지금 머리색도 원래 머린 거죠? 색이? 당연하지. 아. 난 원래 금발. 진짜로 금발이었어요. 이모는 이렇단다. 아름답지? 세은이는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 누나 집을 빨리 소개시켜줘. 겁먹었어. 어, 괜찮아. 세은아, 이모 물지 않아. 괜찮아. 그 사람 도망쳤네요. 이모가 좀 특별해서 그래. 이모 진짜 네, 아직은 신기하다, 시간이 필요하죠. 자, 나의 집. 얘들아, 꿈의 왕국. 나의 집, 바사의 집으로 들어오렴. 빨리, come in my home, come on. 목수님 집에 미러볼이 있네요. 나도 들어와. 얼른 얼른 들어오란 말이야, 얘들아. 유진아, 너도 빨리 와. 실제 목소리 나왔어. 얘들아, 들어와. 그럼 이쪽으로. 다들 다 모든 거 잡아. 오. 자, 넷이 모아서 루아가 대박 한번 해줘, 일단. 자, 모아. 하나, 둘, 셋. 요정 파티! 요정 파티! 우리 다 요정으로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진님, 무슨 소리? 유진 요정이셨잖아요. 진짜 엄마야말로 요정이었어. 나 퀸 아니야, 나는. 맞아요. 퀸이었어요, 파라파라 퀸. 네, 제가 잠시 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태연한테 써있지. 고!
시대가 좀 앞서 나갔죠. 그렇죠. 다 요정이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엄마들한테. 20여 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처음에 유진이가 정말 너무너무 성격이 되게 차분하지만 정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누아 친구가 왔는데 잠깐 밖에서 다녀올게요. 어, 친구가 왔다고? 누구지? 친구 누구지? 유진이 뭐 누아 친구가 와서 잠깐 바다 이모랑 잠깐 놀아. 아 바다 이모랑 좀 놀고 있을까? 싸우지 말고. 아, 싸우지 말고. 근데 이 모녀가 상황극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최고의 헤어드레서로서 웬만하면 손님을 잘 안 받는데 여기 또 미용실 컨셉인가 봐요. 누가 친구 왔는데? 누구예요? 여기. 상황극이 일상인 듯 너무 자연스러워요. 세은이 언니야? 누가 친구가? 세은이 언니. 바로. 세은이 언니. 누가 친구? 바로 루아 친구. 루아 친구. 공기 중에 있는 루아 친구. 왕자 오빠. 왕자 오빠 왔어? 왕자 오빠. 진짜. 왕자 오빠 왔어? 진짜. 상황극 완전 몰입한 거예요. 여기서 믿고 있어. 여기 봐. 믿으면 보인다고 왕자 오빠가. 어, 왕자님 무슨 일이죠? 여기 루아 공주랑 세영 공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 함께 놀도록 하죠. 윗집은 바로 하죠. 되더라고요. 오늘 아. 왕국 파티. 자, 그럼 함께 놀도록 하죠. 진짜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저희 집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설아 씨도 이렇게? 공기 중에 뭐가 많아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네. 어, 조만간 만나야겠는데요. 네. 세상에. 우리 여기서 좀 놀아볼까? 자, 엄마랑 같이 한 바퀴. 자. 루아는 진짜 공주 노래 하더라고요. 드레스도 입고. 저도 막 다 골라주고 루아가. 안녕, 난 눈의 여왕이야. 안녕, 나도 눈의 여왕이야. 여왕끼리의 만남이구나. 그 유명한 루아 여왕? 세은이도 공주 할까? 아니다.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지금까지는. 7세도 공주 좋아하는데 언니 오빠가 초등학생이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치. 언니 오빠가 이제 그런 걸 떼니까 자기도 언니 오빠 따라한다고 떼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요즘에 마법을 좀 좋아한다고. 어 맞아요. 오. 마술 뭐 이런 거 마법. 마술 좋아해요. 와 진짜요? 네. 어? 집에서 네. 어? 뭐지? 마술 마술쇼. 매치. 매치. 자, 여기 앉아봐. 오늘은 마술 시간. 세연이가 뭐 보여주려나? 어, 그런가 보다. 뭐지, 뭐지? 루아야! 어, 이거 봐! 엄청난! 이거 봐, 루아야! 왜 그래? 어, 이제 일어나봐. 세은이가 이것저것 준비해 가더라고 집에서. 언니가, 세은이 지금 연기 언니가, 들어갔어요. 연기 들어갔어요. 너무 기침난데 아까부터. 너무 기침난데. 언니가 너무 기침난데. 세은아. 우와. 뭐야. 어 퍼포먼스가 어 심상치 않네. 장난이 아니네요. 우와 눈이 동그래졌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너무 좋아하겠다. 언니 어떻게 루아야 언니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응. 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응. 한. 어떻게 된 일이야? 우와. 루아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해요. 입안 입안의 공간이 저렇게 넓은가요? 저게 아무리 말려 있어도. 들어가야 돼. 어머나. 많은 연습 끝에. 우와. 입에서 나왔잖아. 빨리 가서 물어봐. 언니 안 보는 물어 빨리. 괜찮아. 언니 아픈 거 아니야, 루아야. 괜찮아. 대단해. 우리 진짜 신기한 마술 이모가 그러면 준비할게. 마법 항아리에 엄마가 마법 보여줄게. 자, 한 명씩. 3번 같이. 요술 어, 세은이가 리드해준다. 한 명 같이. 요술 요정님. 같이? 어머, 이거 봐, 세은이 같이. 마술을 하니까 진짜 같이 친해지더라고요. 우리 이름을 지어야 된대. 모모 어때? 어, 모모 어때? 어. 어, 좋아. 마음속으로 이거 쌓고 있어. 그냥 이거 쌓고 있어. 세은이가 막는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리드해 주는데. 루아를 만나니까 언니미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착하다. 세은이가 지금 루아 계속 같이 놀자. 어, 진짜. 세은아 너무 감동이야. 집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 마법사가 루아 마법사를 가르쳐주네.
아닌데? 냄새가 너무 진짜 소리다. 뭔가 아까 물 색깔이 같아. 어? 와! 우와! 마법으로 인형이 나와요. 우와!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거 여기까지 연기를 나와봐. 안녕 얘들아. 나는 같이 모모야. 와 모모야 안녕. 루아야 반가워. 너무 예뻐. 아, 진짜로. 네. 세연이가 양보해줬구나. 진짜 진짜 신기하네. 언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마술을 했다 그치? 곁들 좀 여기다 많이 넣어줘. 세연이가 막내인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엄청 리드해주는데요 지금. 썩자 이렇게 썩자 이렇게. 빨리 세연이 언니 들어와. 세연이 언니 좋은가 봐. 나를 몰라. 겨울이니까 마지막 봤어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빠 나 싫어. 아, 이 장면 많이 봤어요 이거. 아 귀여워. 세은이가 저랬던 세은인데 점점 한 번 같이 크고 있구나. 기특했어요.